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9일 화요일 방송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번, 다시 접속했고요. 자, 현재, 시장상 체크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0. 이거 뭡니까? 지 마음대로 오네요. 아, 참. 그죠? 마이너스 0.18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24. 닥터케이는 전일,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때렸다. 이름도 깁니다. 어쨌든 하락 방향 베팅했다고요. 성공입니다. 일단 성공이에요. 외국인 173억 규모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 플러스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지수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권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 2180을 못 뛰어넘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다. 오늘 저점 여기 깨면 안 되고 여기 깨면 241 권역 깨면 곤란하다. 여기가 중요 오늘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냥 적당히 보십시오. 여기를 넘어가느냐, 여기를 깨느냐, 여기까지 밀리느냐가 중요하고, 자, 우리 미국에 있는 신소 만회 좀 하려면 밑으로 조금 빠져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 좀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250억 규모로 약간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85억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빨리빨리 봅니다. 자, 현재 자 오스템 임플란트 쳐지고 있는데 노 프로블럼 그냥 들어갑니다. SDI 아직까지 들어갑니다. 홀딩합니다. 자, SDI가 전에 아래꼬리 쫙 땡겼기 때문에 밑에 이평선도 다 받쳐있고 이평선 하나도 위에 없기 때문에 그냥 홀딩합니다. 외국계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 프로블럼 들어갑니다. 자, 방송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인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다 팔고 난 다음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약간 드론의 멜린치 시티 들어온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매도는 때리지 않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자, 20만원에 사서 목표치 21만 넘어서고 21만 4천원권까지도 가서 끊어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다. 올라가도 여기 22만원권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그동안에 자, 여기를 한번 때려볼 필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삼성전자 오늘 붙들어 놓을 거예요. 밑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43,400원권 여기 권역까지 오면 삼성전자에 매수할 거예요. 닥터케이 이제. 그렇다면 대응이 잘 되는 기영님 정도 같으면 선물 매도도 한번 때려보셔라. 주식 선물 삼성전자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조정권이기 때문에 밑으로 좀 처지지 않겠느냐. 올라가도 여기 위에 46,000원 이상 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생각이니까 이것저것 할거 없으면 한번 삼성전자 매도를 한번 때려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 단타 성공. 양양아, 내가 그렇게 눈치 없겠냐? 응? 내가 그렇게 눈치 없겠냐고. 너 사랑한다는 거 말하지 마라 이말 아니야. 알겠다고.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을게. 아휴, 미치겠다. 잠이 오는데도 농담은 나오네. 피곤해. 이러면 곤란한데, 그죠? 자, IT 쪽이 좀 강하긴 강하네요, 그죠? 자, 이거 그냥 제가 살짝 이야기한 겁니다. 기영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죠? 기영님 혼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했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IT가 세긴 세. 그죠? 조선도 세요. 대우조선 해양 던졌는데 다시 꼬리 달고 올라간다? 올라가다 또 밀리네. 그죠? 안 쫓아갈랍니다. 아시겠죠? 장 흔들흔들하면 밑으로 처지면 여기 돌파됐던 지점 34,800원 정도 오면 노려보셔라. 여기. 그죠? 이런 거좀 적어놔야 되겠어.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메모 입력. 자, 348 오면 고려. 34800 고려. 이렇게 딱 해놓으면 돼요. 확인. 우리 또 영영 선수가, 영케이 선수가 그거 하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날리고 있겠지, 뭐, 알아서. 이야, 딱딱하게 까리하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남자는 멋있다. 자뻑입니까? 날려주네. 그죠? 자, 아까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자산가들, 억단이 넘어가는 분들은 주식 선물, 계좌, 매매 가능하도록 개설해 놓으십시오. 닥터케이,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이제 할 겁니다. ETF, 인버스, 레버리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건 그냥 주식으로 사놓고요. 장 흔들릴 때는 인버스로 이제 수익 한번 취해보겠다. 하방 베팅도 하겠다. 주식도 이제 까질 거 눈에 뻔히 보이는 거 가만 안 내비두겠다. 주식 선물로 우리도 공매도처럼 매도 때리겠다. 억단이 넘어가시는 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십시오. 교육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하는지는, 증권사, 각 증권사에 말씀, 전화를 하면 다 알려줍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또 추가 하락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9 다우존스 끌어당긴 거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스닥 마이너스 0.34 좀 힘없이 올라왔거든요. 힘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처지면 밑으로 한번 퉁 하고 좀 처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암만 좋아도 이거 뭐 스트레이트로 넘어간다? 그렇게 하기엔 좀 그래요. 그죠?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증거금 없으면 됐습니다. 그죠?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매도. 셀트리온은 좀 올라가네. 일단 다행이고요. 자, 영민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3분의 지금 비중 얼마 가지고 있다? 풀빵에서 얼마 가지고 있다? 빨리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밑으로 좀 처지기 시작하면 더 던지세요. 더 밑으로 처질 가능성 있어요. 자, 셀트리온 하나 붙들어 놓고 밑에 다 처지니까 적당히 지금부터 던져. 가지고 있는 거에 절반 더 던져. 현대건설 매도, 현대건설 잠깐만요. 어저께 매도하라 그랬는데 현대건설 매도하십시오. 매도 다 매도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희님 늦게 들어왔잖아 지금. 저는 플러스인데 자 얼마다 매수 단가 얼마다 빨리 남겨보십시오. 남북 경협이 좀 처지고 있거든요. 같이 처질 가능성 좀 있는데 얼마인지 빨리 남겨놓고요. 다 던졌다 됐고요. 빨리빨리 경희님 빨리빨리 현대건설 매수 단가 얼마? 우리 채팅방 인원이니까 신경 쓰면서 갑니다. 55,000원 플러스권이네. 플러스권이면 지금 100% 들고 있다 싶으면 지금 4분의 3 던져. 4분의 3 던지고 이거 올라간다? 올라가기보다 밑에 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냥 다 던져버려. 차익 실현. 올라가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눌리면 삽니다. 자좀 남겨줘 영희. 59,000원권 오면 현대건설 다시 매수할 거다. 그죠? 그리고 SDI 홀딩이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안 던진 사람 있으면 아직은 홀딩. 아직은 홀딩. JJ야. 어저께 산거 여기 21만 4천 가면 던져 버려 그냥 적당히 절반 이상. 이거 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만 3천원에서 4천원 사이 가면 적당히 차익 실현 JJ 남겨주고 안 던진 사람 있으면 밑에 사가지고 안 던지고 뒤늦게 단타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안 던졌다 출렁출렁하면 밑에 쳐져도 던져야 되고 전고점 가도 던져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이해됩니까? 자 어떻게 자 잠깐 이건 프린트 스크린 해가지고 우리 채팅방에 좀 날려줘야 되겠어. 잠깐만 이게 왜 이렇지? 미리 열어놓기는 해야 되는 건가? 열어놓고 해야 되나? 자동 뭐 이런 거안 해놔서 그렇나? 됐고 내려가고
바빠 바빠 빨리 빨리 나와. 언제든 아이씨 됐고요. 자,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내려가도 안되고 여긴가 하면 아직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하라. 매도의 강도는 그죠? 주가의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인버스 플러스입니다. 약간 플러스, 그죠? 이거는 해칭 개념으로도 들고 갈 수 있으니까 신경이님, 자 신경이님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거 종목명 252670,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약간 플러스 나고 있는데 돈, 그러니까 주식에 많이 베팅하려면 이런 거 조금 갖고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죠? 조금이라도 들고 갈 겁니다. 이거 하려면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가볍게 할수 있다고 레이첼이가 이야기하니까 한번 좀 남겨주고 신청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수 상황 볼게요. 자, SDI 무리 없고 오스템 임플란트 무리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오스템 임플란트 좀더 사. 살수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오스템 임플란트 사고요. 그 다음에 SDI 조금 더 사. 영희 사. 내가 남겨줄게. SDI 그 다음에 오스템 사. 살수 있어요. 팔아먹었었거든. 살수 있어. 자,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권이니까 살수 있어요. 목표치는 여기 정도. 여기를 안 깨면 상관없어요. SDI. 아, 씨. 영어. SDI. 그 다음에, 오스템. 사. 안 보고 그냥 쳤거든. 바빠. 아, 씨. 바빠 죽겠어. 손가락 물집 생길 수 있습니까? 타자 많이 치면. 손가락 좀 아파요. 농담 아니고. 손가락 끝이 좀 아파요. 자, 이거 사. 오스템 임플란트 사. 살수 있어요. 오, 손끝이 좀 아리아리해. 기타도 많이 치면 처음에는 좀 아프잖아요. 그런 건가? 레이첼아, 그런 거 맞아? 있을 수 있어? 나 레이첼이 요새 많이 신뢰한다. 연애하듯이 막 이야기해. 참. 양이는 힘내고, 알겠지? 아이고, 참. 코덱스 해칭으로 좀 사들어갑니다. 코덱스 해칭으로 살수 있어. 조금 해칭 뭔지는 아시죠? 지수 하락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조금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지수 하락했을 때 만회를 좀 해내기 위한, 하락 부분에 대한 거 만회하기 위한 수단 해칭. 자, 해칭으로 살짝 매수 가능. 인버스 해칭으로 접근 가능. 아, 손이야. 손가락 아프다. 와, 이 물집 비슷하게 약 생긴 것 같아. 최근 들어 갑자기 많이 쳤거든. 간다. 인버스 간다고. 야, 씨, 마우스 좀 나와라. 컴퓨터가 조금 그거 사양이 안 나쁜데. 아까 그 모니터 때문인지. 와, 갑자기 팍 쏘면 안 되는데.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말해야 되는데, 박원순 시장 버전인데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코덱스 사라 그랬는데 그죠? 레버리지 밑으로 인버스 그죠?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오스템하고, 그러면 장이 빠진다고 무조건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외국인 선물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다. 야, 팀 K 리포터입니다. 레이첼이가 옆에 나를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방송한다고 이거저거 막 지금 막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이너스 0.38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2 코스닥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죠?
야, 시총 상위가 퍼렇습니다. 얼추. 자, 조선 조금만 붙들어 놓고 나머지 퍼렇고, 일단 지수 조정권이란 생각은 틀리지 않았고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인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안 빨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IT 눌러주고 있고요. 왜? 최근에 막 강하게 올랐거든요. 조선주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조선주가 강세라는 것도 틀리지 않았어. 야, 위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대우조선해양 바로 사자마자 바로 날랐기 때문에 얄짤없이 끊어 하면서 챙겨 나왔다. 그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다. 목표치만큼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전고점 인근에서 미리 윗꼬리 달면 빠져나올 수 있다. 주식시장 초 탈출 팁 4. 볼린저 밴드도 빠져나왔네. 5까지 결합된 겁니다. 그런 거 알려드린다고 제가 핵심 필살기 알려드릴 겁니다. 강연에 상단에 지금 안내 있죠? 잘 참고하시고 참석하실 분 참석하십시오. 부모, 형제, 경조사 빼고는 다 참석해서 핵심 엑기스 방송 한번 듣고 와라. 강연에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이거 사는 건별 문제 없긴 없는데, 그죠? 그렇다고 팍팍 질러라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 흔들려도 여기에 있는 거다 죽이지는 못하거든. 이두 개는 갈 가능성도 있는데, 그죠? 정윤님 반갑습니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자, 인버스 빨리 신청하십시오. 신청. 자, 닥터케이 별명 있습니다. 사자마자 가는 매직이라고 좀 재수 없는 별명이 있어요. 사자마자 갑니다. 그죠? 갑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좀처럼 안 밀릴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 이거 적당히 먹어냅니다. 손가락 빨면 안 되니까 뭐 시장이 되게 박살나는 장은 아니니까 주식 하나도 안 들고 갈순 없어요. 비중을 줄였을 뿐이지. 그죠? SDI 여기 안 깨면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 그죠? 22만 4천원권인 장대 양봉 안 깨면 별 문제 없으니까. 자, 그건 날려줘. 영희가. SDI는 장대 양봉 안 깨고 또 밑에 이평선들 전부 다 돌려내는 돌파해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림 있어도 모든 주식이 죽진 않는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SDI 정도는 들고 가겠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SDI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별로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 5분봉에서도 돌려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5분봉에서는 저항이 있는 듯 보여도 1봉이 더 우선, 1봉의 21선, 오스템 임플란트의 1봉의 21선은 전고점 인근에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매수 들어간다. 만약에 무너지면 밑에 60일권에 다시 매수하는 3번 매수 기법 써서 탈출할 것이다. 그렇게 전달. CC. 아이 웃겨. 우리 레이첼이는 장교 출신입니다. 멋진 여군 장교. 정보 장교 출신. 닥터K의 정보를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유, 창이 어서 오고. 너무 길어? 알았어. 끊어서 쳐,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만 쳐, 생각나는 대로만. 이 뭐야? 공, 뭐야, 이 공. 공시 떴단 말이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죠? 지죠? 오스템 임플란트. 공매도 과열 지점. 거래 금지 적용. 좋은 거 아닙니까? 공매도 못 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땡큐. 그죠? 여기서 공매도 좀 때렸나 봅니다. 우리 창욱이가 던지기 전에 그냥 공매도, 던지고 난 다음에 공매도 연락이 때려 여기까지 빠졌는데 우리는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그냥 사주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죠? 화장실 추워. 아유, 죽겠어. 야, 창이야. 코덱스 인버스 올라간다 야. 야 퍼펙트 갑자기 인버스 사라 그래 그러면서 올라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다가 셀트리온 빠지죠 셀트리온 조심하셔야 돼 밑으로 쳐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차익 실현, 아는 사람도 차익 실현 다 하세요. 다. 전부 차익 실현. 그리고, 자, 이제 주식 선물한다 했어요. 준비될 때까지는 시그널 안 날립니다. 주식 선물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되고, 자본금 3천만 원 이상 예수금 있어야 된답니다. 내 말로만 매도 때릴게요. 내 말로만. 아, 죄송합니다. 매도 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거 좀 처질 수 있어요, 밑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던지세요, 적당히. 아직까지는 강하게 매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고 있고, 셀트리온 삼행제가 며칠 올랐거든요, 이렇게. 자, 영민님이 발 빠르게 다 던졌다 했죠? Very good.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면 먹은 거다 토해.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풀빵 들어갔잖아. 그죠? Very good. 그리고, 영민님, 이거, 인버스 가지고 있다, 없다? 인버스, 지금도 별로 안 늦었으니까 안 가지고 있으면 조금 싫어. 그리고 눌려도 좀더 싫고, 여기 눌려, 지금,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싫고, 가지고 있으면 지금 싫기가 어떨까? 잠깐만요. 어지러워. 자, 코덱스 인버스 갖고 있다 7번 눌러. 예야. 갖고 있다 7번. 갖고 있는 사람만 아무나 누르지 말고. 없다. 없으면 그러면 왜 없습니까? 몰빵 때려가지고 시장 상황이 별로란 말이지, 그죠? 자, 5% 사고 눌리면 5% 사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없는 사람은 5% 사고 눌리면 5% 사고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지수 반등하면 어떡하지? 반등하면 no problem. 10% 해칭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하방 혹시 까질 수 있으니까 10%는 해칭한다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면, 그죠? 인버스가,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히 차익 실현하든지 나중에, 그죠?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상황별에 맞는 맞춤 리딩. 그죠? 리딩 아니다고 밑에 적어 놔놓고. 아니다. 리딩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리딩 연습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살짝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잘못될 것도 없겠지만, 그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전 책임 없어요. 참고로만 하십시오. 야, SDI 빠지냐. 아, 참. 아까 손절 라인 말씀드렸습니다. 22만 4천개쯤 손절해야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이건 아직 양호한데. 공식적으로 두개 갖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자, SDI하고 딱 두개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 고려아연. 야, 고려아연. 참, 라이딩이가 참 애매하겠다. 그래. 선물 옵션 교육 이수. ELW 안할 거야. 그러니까 뭐 그거 선물 옵션 하면 ELW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 참 짜증나네, 진짜. 자, 셀트리온 빠집니다. 갖고 있는 사람 던져야 돼요. 갖고 있는 사람 던져야 됩니다. 벌써 던지라 그랬습니다. 챙기는 겁니다. 손절 아닙니다. 브로스나고 챙기는 겁니다. 20만원이 들어갔어요. 닥터K는 21만원에도 청산 다시 매수해서 여기 위에서 다 던졌어요. 분명히.
분명히 JJ도 21만 3천원에 던지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이제이도 단타는 원래 안 까줘야 돼. 본인들이 단타 실력 안 되는데 단타 들어갔다면 까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연. 근데 희망이 전혀 없진 않으니까, 그죠? 제가 리딩 해가지고 한거 아닙니다. 알아서 본인들이 산 건데, 그죠? 어저께 설명 길게 했으니까 좀 아직 여기 22만 42만 깨기 전까지는 던지기 못해요. 들어가십시오 다. 자, 조선주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 다 패대기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전기전자를 더 패대기 치고 있고, 바이오도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야, 현대건설 아까 다 던지라고 그랬어. 분명히 빠집니다. 그죠? 요거 봤거든 아까. 그죠? 남북 경협도 처지고 던지를 하고 난 다음에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어저께 다 청산 다 했어요. 이런 거다 예상한 겁니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네. 그죠? 던지고 나니까 빠지네. 셀트리온도 다 던져라 했어. 분명히 빠지네. 그죠? 대우조선해양 좀 올라가고 있는데 노 프라브로 먹을 만큼 먹었어. 그죠? 현대글로비스. 어제 들어갔다. 여기 모양이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저께 20일 치지 받았다 해도 뭐썩나 같으면 하지 않았겠다. 어제 음봉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제 음봉 너무 커서 별로. 손가락 끝에 물집 생겼어요. 아파요 진짜로. 그러나 들어갔다면 13만 5천원 정도 밀리더라도 여기 지지할 가능성 높음. 13만 5천원 지지 가능성 높음. 13만 5천원 지지 가능성 높으니 3번 매수 기법. 야, 레이첼아, 나 타자 좀 누른 것 같지 않아? 오타 거의 없다 지금. 안 보쳤어. 이렇게 달라요. 같은 20일에 지지받는다 하더라도 앞전 상황을 좀잘 봐야 된다. 앞전 상황이 음봉이 크게 떨어진 별로다. 그렇게 말한 게 호텔 신라 좋습니까? 여기서 재승님이 이야기했을 거야 아마. 맞죠? 이거 어떤가요? 별로다. 빠졌어요. 그죠? 5%가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잘 봐야 돼요. 재승님한테 또 해당되는 거. 이거 뭐 지금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지만 별로예요. 이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말고 내려오면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SDI 뚝 떨어진다. 병이야, 니말 때문에 내 간이 뚝 떨어졌다야. 1.2가 뚝 떨어지는 거야? 뚝 떨어진다는 건한3% 이렇게 떨어져야 뚝 떨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짜다. 농담 아니고 간이 철렁했어 진짜로. 그런 말 자제 될수 있는 대로 마음속으로 팔아 알아서. 알겠지? 진짜 농담 아니고 간이 철렁했다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는 건줄 알아요? 제가 사했는데 빠지면 전 되게 부담스럽다고요. 1.0%가 뭐가 그렇게 떨어졌단 말입니까? 1.0이 병이야. 1.0이 푹 떨어지는데 4.5까지는 왜 버티고 있었냐? 마이너스 4.5.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아서 푹 떨어진다 싶으면 던지세요. 알아서 던지라고. 그죠? 현대차. 컨디션 별로예요. 잠을 못 잤거든. 현대차 이거 담는다.
시장 조정권이니까 일단 뭐 자율 그냥 그만 되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외국인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이거 그냥 프로그램에서 사 넣는 거 정도일 수 있어요. 140억 같으면 그죠? 지금 180억입니다. 샀으면 상관없어. 저한테 너무 부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료든 무료든 그죠? 확률 높게 좀 맞아 나가고 전략 제시 정도로 하면 나머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해 주려고 사사사 팔아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제한테 원래 억수로 힘든 거예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원래 하는 겁니다. 자, 인버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부럽습니다, 인버스. 오스템 그만 하고요. 오스템은 3번 매수기법 가능합니다. 현금 많이 있기 때문에 처질 때 짧게 끊어도 되고 여기 60일까지 빠지는 거 용인 가능하다면 여기서 양봉 쓸때 다시 사놓으면 적당히 빠져나오는 기법 가능하다. SDI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어. 22만 4천원 안 깨지면 들고 갈 만하다 했는데 본인들이 불안하면 끊어 나가는 건 자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스템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버스 인재 신청했다. 쟤매 높아지 높은데 사는 거잖아. 눌려주면 살아. 눌려주면. 자, 보기 따라서는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심하게 안 눌리죠. 박살난다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해칭 겸 인버스 하락에 대한 것도 그냥 조금만 먹어가겠다. 그죠? 만약에 세게 올라가면 이제 현물 막 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털고 나오면 아니면 적당 물량만 그냥 해칭 개념으로 그냥 쓱 들어가면. 근데 이게 인버스가 심하게 해칭 역할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옵션처럼 한쪽으로 터지면 팍 그쪽이 날아가고 해야 좀 비교적 해칭 역할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해칭 그죠? 끝내준 해칭 말고 그렇다고 옵션을 여러분들께 지금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음식료 관련 뭐 갖고 계신데요? 이제 마무리할 때다 됐습니다. 남겨주시면 그거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자, 뭐가 궁금한 거 남겨주시고 외국인 갑자기 매수세가 둔화됐습니다. 그죠? 미국도 쌍봉 형식으로 저항권이란 인식이 있고 화웨이와 기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또 협상 다시 조금 난항 겪을 가능성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갑자기 둔화된다든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선물 매도세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서 밑으로 여길 지지해야 됩니다. 지금 121과 5일선에 딱 뭉쳐져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 그 다음날 반등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인버스 큰 수익을 노리고자 들어간 게 아니라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냥 손만 빨고 있긴 싫어서 하방에 그냥 약간 베팅한 겁니다. 레이첼아 지금 몇 퍼센트 수익인데 한번 남겨봐봐. 수익 뭐 크게 나진 않잖아, 그지? 그래도 손가락은 안 빨고 싶어서 밑으로 푹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GS 리테일. 샀으면 가격. 그래서,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는지 여부. 그리고, 선물 매도세 강하게 내려오는지 때리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리고, 미국 선물,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37.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45 빠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더 있어 보인다. 그것을 기관 외국인 형들이 모르겠느냐? 그러면 위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밑으로 까질 가능성 높고, 자, 삐딱선 타는 개인들은 이제서야 들어온다. 여기 밑에 연락에 팔다가 이제서야 꼭대기에서 사준다. 형들은 얘들한테 살짝 조금 넘길 가능성도 있다. 그죠? 참, 아이고, 답답합니다. 그죠?
0.3 올랐어. 야, 3% 올라도 시원찮은 판국 0.3 올라가지고 뭐 무슨 돈이 되겠냐? 많은 일단 전략대로 한번 해봅니다. GS 리테일. GD 아니고 GS 아닙니까? GS 리테일 맞다 맞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GD 리테일은 없는 것 같은데. 36,800원. 뭐 때문에 샀는데요? GS 리테일 36,800원을 뭐 때문에 샀는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항입니다, 저항. 완전 저항. 별로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항이 몇개 있습니까? 저항이 전부 다 있어요. 옛날에 GS 리테일 막 사고 했던 종목이거든요. 깨진 순간 아예 여기 관심권에도 없습니다. 깨지면 관심을 안 가져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다. 강력한 저항권이고 올라가면 여기 전부 저항이다.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6,600원 깨지면 그냥 짧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냥 아니면 적당히 올라가면 여기 한 37,600원까지 만약에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여기 이상은 넘어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가다가 밀리는 조짐 보이면 그냥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데 사면 안 돼요. 저항을 위에 두고 사면 되겠습니까? 이거 내 머리 위에 고압 전류다. 딱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갑자기 멋진 멘트 하나 생각났습니다. 내 머리 위에 이평선은 고압 전류다 생각하십시오. 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쥐쥐쥐쥐 다가 죽어요. 고압 전류다. 내 위에는 밑에는 탄탄한 안전판이다. 근데 안전판이라고 100%다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빵꾸 나가, 맨홀도 빵꾸 나가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전하잖아. 그러나 위에 있는 고압줄로 가면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지식 해가지고. 그죠? 머리만 타고 잽싸게 빠져나오면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평선이. 아. 어떻게 이렇게 또 새로운 단어를 생각해. 모가지 댕강하면 피철철철 이후에 또 새로운 신조어 고압전류 여러분들 머리에 확확 남잖아. 고압 이거 모가지가 댕강하고 난 다음에 아주 댕강한 자리에요. 여기부터 벌써 댕강했습니다만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조금 그죠? 여러분들 눈에 팍안 들어왔을지 모르고 이게가 넥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강하게 못 넘어간다. 기본입니다. 편의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별로 추세가 안 좋습니다. 가야 되는데. 아, 자꾸 출근 시간 늦추면서 방송하면 안 되는데. 아. 그죠? 좋아요는 눌렀는가 모르겠네. 좋아요 눌렀습니까? 출근 시간 늦춰가면서 방송하는데. 좋아요도 안 누르면 안 되는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빨리. 몇개 눌렀는지 볼게요. 잠 새벽 3시에 자고 뜬 눈으로 방송하는데. 좋아요도 안 눌러주면 안 되는데. 16명밖에 안 눌렀네. 좋아요 누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핸드폰 세로로 보고 있다면 오른쪽 중단에 보면 실시간 채팅 꼽표라는 데 있어요. 그게 꼽표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면 됩니다. 실시해 주십시오. 삐지면 방송 안 하는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양호하게 가고 있다. 지수 하락 예측 퍼펙트. 여기부터 퍼펙트 지수 하락 예측. 마무리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잘 체크하시고 중국도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인버스로 한번 챙겨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먹지는 못해도 이제 인버스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지금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2월 16일 날 강연에 잡혀 있는데 살아있는 엑기스 여러분들께 전수해드리고 싶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시라. 강력하게 권유 드리겠고 구독 안 누르고 있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딸랑딸랑 해주시고 오늘 그죠? 슈퍼챗 오늘 아까 수연님이 10,000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누르시고 후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재생 목록에 제가
지금 닥터 K야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는 거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이래 뻑이 많이 나냐? 참 미치겠어요. 이거 아 이거 뻑 났어. 자, 말로 때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니 눈 딱! I'm Dr. K, yo! 바이바이!